당신이 자도 피곤한 이유. 제가 이 카피에 너무 공감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 책을 얼른 구매해서 순삭 독서하고 정말 이 책에 나온 대로 휴식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조급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금 더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에너지를 여러분께 공유드립니다. 김 씨는 신경을 공부하는 전도 유망한 인재였고 다른 사람이 5시간 연구할 때 10시간씩 연구하는 노력파였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뇌과학자를 꿈꾸며 아이비리그에서도 예일대에 들어가 연구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이 모인 사이에서 경쟁은 매우 치열했고 뾰족한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 연구 조성 자금까지 떨어지자 김 씨는 패닉에 빠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 씨는 요다를 닮은 랄프 그로브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한때 저명한 뇌과학자였던 요다 교수님은 현재는 최첨단 뇌과학을 접고 마인드풀니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김 씨는 마인드풀니스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시스코 등 세계적인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고 미국에서 한참 붐이 일고 있는 마인드풀니스를 연구해보기로 합니다. 요다 교수님은 마인드풀니스를 전수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바로 자네부터 내가 가르쳐주는 휴식을 취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김 씨는 미국에 온 뒤 한 번도, 아니 사실 그 전에도 제대로 쉰 적이 없었는데요. 요다 교수님은 김 씨가 먼저 휴식을 갖고 뇌에 쌓인 피로부터 풀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마인드풀니스 강의가 시작됩니다. 마인드풀니스에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요다 교수님은 간단하게 휴식 방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을 인지하고 수용하고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현재를 좀 더 또렷하게 알아차리기 위한 방법,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동양 철학의 명상이나 종교적인 의미가 서양으로 가면서 심리학적으로 발전한 것이죠. 호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명상을 통해 뇌의 과잉 활동을 꺼주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뇌를 쉬게 하는 방식입니다. 의외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법부터 잠시 가르쳐 드릴게요. 의자에 편히 앉습니다. 상체를 바르게 펴고 허리는 등받이에 기대지 않습니다. 손을 허벅지 위에 두고 발바닥을 지면에 붙입니다. 눈은 감거나 떠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신체 감각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중력이 끌어당기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공기가 코를 지나 가슴으로 들어가고 배가 올라가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호흡을 조절하거나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매일 호흡을 해봅니다. 아마 3분이 넘어가면 다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럴 땐 그냥 아,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생각이 든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호흡법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의식이 현재로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숙명처럼 여기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죠.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해왔을 뿐 멈춰서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달려왔던 뇌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고 의식을 현재로 붙잡아두는 휴식, 당신에게 꼭 필요한 쉼 아닐까요? 비밀 신간에서 이 책을 만나보세요.